안녕하세요. 3D 펜 장인 사나고입니다. 오늘 다리 참 밝네요. 그래서 오늘은 다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젓가락으로 다리 만들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누가 가장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지 경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길이 30cm에 무게가 10g을 넘지 않으면서 가장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다리는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아쉽게도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영상에서는 보통 처음에 최약체가 나옵니다. 만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처음엔 가장 약한 악당이 나오듯이 말이죠. 무게는 최약체답게 10g의 절반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다리들이 견뎌야 할 것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무려 184g이네요. 오늘도 국제심판 나고가 와서 경기장 규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30cm를 벌려주고 다리를 설치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마포대교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지만 아무튼 마포대교입니다. 자, 첫 번째 도전. 조심스럽게 오이를 거는데요. 생각외로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마포대교네요. 다음으로 부서질 아니 도전할 선수는 마포대교보다는 조금 더잘 버텨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밑에 약간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오이를 조금 더잘 버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모양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의 다리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다 만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바닥에 기둥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대회는 바닥이 없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우선 무게는 대회 규정인 10g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이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딱 맞고요.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광활한 30cm의 절벽을 나고는 쉽게 건너네요. 마포대교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오이를 견뎌줄지. 와, 견디네요. 거의 뭐 5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오이를 하나 더 걸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힘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습니다. 다리의 최강자는 역시 아치형 다리죠. 밑에 기둥을 세울 수 없는 조건이라면 단연 아치가 최고라고 생각되는데요. 단 무게가 10g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필라멘트 10g은 길이로 3.5m 정도 됩니다. 혹시 대회에 참여하고 싶으신데 저울이 없으시면 필라멘트 3.5m를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딴 대회 누가 참가하냐고요? 그러네요. 그럼 상품을 걸고 이벤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공지는 영상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7.8g으로 현재까지 가장 무겁습니다. 안정적인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 이번에는 기대해볼만 하네요. 자, 선수가 아니고 오이 입장합니다. 하나는 예상대로 가볍게 성공하는데요. 두 개는 어떨지. 아, 성공했습니다.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개.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요. 징그러운 오이들이 무려 세 개나 달려 있습니다. 아, 무너지고 마네요. 아무래도 10g이라는 무게 제한 때문에 아치형 다리도 버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회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무게 제한이 없는 언리미티드 대회입니다. 무게 제한이 없는 만큼 디자인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저는 디자인과 기능, 두 마리 고양이를 다 잡은 고양이 다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몸통을 먼저 만들고 은박지를 뭉쳐서 머리도 만들어줍니다. 사실 무게를 버티는데 머리는 필요 없습니다. 꼬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달아주도록 합니다. 귀여우니까.
무게는 10g을 훨씬 넘긴 23.5g입니다. 귀여운 고양이 다리입니다. 첫 번째 오이는 가볍게 성공시켜주네요. 방울의 유혹에도 자세를 꼿꼿하게 유지하는 고양이 선수. 아, 국제 심판 빠르게 제지합니다. 그렇죠. 고양이 선수에게만 이런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대회라고 볼 수 없죠. 두 번째 오이도 생각대로 잘 버텨줍니다. 아, 같은 고양이라고 국제 심판 나고가 도와주려는 것 같은데요. 다른 심판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양이 다리는 마의 3개 구간을 견뎌줄 수 있을 리가 없죠. 다시 시도해봐도 무너졌냐 이 새끼야? 아무래도 쓸데없이 몸에만 신경쓰고 다리를 너무 얇게 만든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사나고의 다리 만들기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서 이 나고 쿠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택이 정말 귀여운 쿠션입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고였습니다.